자, 지난번에 취득세까지 했나요? 자, 오늘은 재산세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항상 세법은 범위를 좁혀야 돼요. 취득세. 그 다음 매년 과세하는 재산세.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 자, 오늘 재산세 한번 해보자고요. 몇 쪽이에요? 64쪽. 자, 요약집 재산세 여러분들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예? 아, 지금 격주예요. 격주 수업. 격주라는 걸꼭 기억해야 돼요. 자, 지난번에 몇 초까지 했어요? 그거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55까지 했어요? 취득세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맞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56쪽 등록면허세 한번 해보자고요. 자, 등록면허세. 한 문제짜리예요. 그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비교가 필수예요. 비교. 비교. 그래서 등록면허세. 그럼 등록면허세는 과거의 법을 알아야 돼요. 2010년까지는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쳐서 과세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가. 과거의 소유권이 아닌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쳐서 11년부터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됐죠? 자,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이 아닌 것.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를 등기해서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등록면허세. 그럼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죠. 그리고 등기서류에 접수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다? 소유권이 아닌 것. 그리고 면허에 관련된 세양은 출제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다? 소유권인데. 소유권인데.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자, 2010년까지 2% 납부했다고요. 2010년까지 2% 납부했죠? 그럼 항상 취등록면허세는 종전법을 이해해야 돼요. 2010년까지 취득세는 몇 프로예요? 2%. 표준세율. 등기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죠? 그럼 2010년까지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했잖아요. 등기를 안한 거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뭐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이유는 2% 납부했으니까 또 취득세를 납부하면 2%가 중복되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 두 번째는 뭐다? 2010년까지 취득세 2% 납부하고 등기 안한 소유권은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자, 이게 완전 이제 기초예요. 기초 이거. 옛날에 한번 배웠는데 결석해갖고 다 까먹었어. 자, 56쪽. 1번. 등록면허세 개념. 자, 쭉 나와요. 용어가 등록면허세는 포인트가 뭐다? 공부. 공부 기준이다. 그래서 공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 납세하는 거요. 공부 기준이다. 첫 번째 공부. 그래서 공부에 기록 안 하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공부 기준이라고요. 그리고 등기등록 밑줄 그은 거. 등기등록 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조세다. 그럼 등기를 안 하면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박스. 자,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나왔다. 도구세. 도구. 그럼 대전은 등록면허세 주인이 누구예요? 대전은 등록면허세 주인은 구청장. 여기 무슨 구예요? 서구청장. 취득세는 누가 주인이에요? 대전은. 취득세는 광역시장. 취득세는
자, 도구세 등 긁을 때 도구. 자, 조세의 성격은 뭐다? 포인트가 뭐다? 요건만 맞추면 납세무가 성립하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칠판하면 뭐예요?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죠? 이름. 이름을 뭐라 그래요? 명의자. 그래서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해야 한다. 이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므로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명의자에게 과세해야 한다.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나왔잖아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뭐다? 조세다. 공부에 기록해 주니까 수수료 성격의 조세입니다. 자, 그 다음 조세의 분류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고 완전 기초네요. 그 다음 징수 방법은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한다? 등기등록 전까지 접수할 때까지 60일 절대 쓰면 안 돼요. 전까지만 납부하면 돼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6천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를 징수한다? 6천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최저세액제. 최저한제죠?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500원이야. 최저 6천원 내는 거요.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자, 그 다음 2번. 과세 대상. 자, 이제 2번은 이제 뭘로 들어간다? 과세 대상.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기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두 번째 줄.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다. 행위 자체. 그래서 이 행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느냐 무관하게 또 나왔다. 형식적. 그래서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는 과세하는 형식주의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실질주의가 아니라 뭐다? 형식주의라고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뭐다? 이름 보고 과세하는 형식주의예요.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등록정의네요. 등록이란 설정변경 소멸 또 나왔다. 포인트는 공부.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취득을 원인은 뭐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을 원인, 소유권은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옆에 나와 있죠?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되. 그래서 제외하는 거 왜 제외하나?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뭔 뜻이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돼요. 자, 오른쪽 1번, 2번, 3번 지문이 나오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뭐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2주 동안 잘 계셨어요? 솔직히 2주 동안 세법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2주 만에 덜렁덜렁 가방 들고 오죠? 저기 그래. 공부 안 해. 내가 알아. 얼굴 보면. 그러나 이제 조금씩 좀 해줘요. 공부 이제. 조금씩 해야 된다고요. 자, 꼭대기 1번, 2번, 3번, 4번이 나오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뭐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57쪽이에요. 1번. 광업권, 어업권. 원칙은 뭐가 된다? 취득세를 납부하죠. 광업권, 어업권은 취득세 대상이잖아요. 왜 여기가 나왔다? 원시취득. 그래서 원시취득은 취득세를 뭐합니까? 면제합니다. 우리가 광업권, 어업권을 원시를 뭐라 그래요? 출원. 최초취득. 그래서 최초취득은 어민지원 차원에서, 그 다음 기술보호 차원에서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법에 의해서 과세를 안 합니다. 면제. 그럼 이제 광업권, 어업권을 취득해서 등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취득세를 납부 못하니까 법에서 내지 말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밑줄 그어 외국인 소유. 그래서 외국인 소유. 소유권은 외국이죠? 그럼 외국인 소유. 그래서 취득세는 몇 프로만 낸다? 2%만 내는 거야.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자가 2%만 낸다고요. 그래서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소유죠?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외국인 소유니까 취득세는 2%만 납부해요. 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를.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 3번은 제척기간. 자, 취득세 제척기간은 몇 년이에요? 원칙이 몇 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 5년 내에 부과를 못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죠? 그럼 제척기간이 뭐다? 경과. 그럼 경과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돼? 소멸. 납세할 의무가 없어지죠. 취득세 납부 못하나? 못하잖아 법적으로. 그럼 등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제척기간 경과. 취득세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됐어요. 취득세 안 받아줘요. 등기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면세점. 그럼 면세점은 얼마까지는 취득세가 없다? 50만 원 이하. 그럼 면세점은 취득세 없죠? 취득세 납부 못하잖아. 50만 원 이하. 그럼 등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슨 납부를 해야 된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등록할 때는 뭐를 납부해야 된다? 등록면허세 납부. 그래서 1번은 뭐다? 광업권, 업권은 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그 다음 2번은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권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2%만 납니다. 그럼 내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 소유권을 등기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 그 다음 3번, 4번은 뭐다? 취득세를 과세 못하죠? 못함으로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비과세. 비과세로 들어가자고요. 자, 국가 등은 항상 자기들은 비과세입니다. 자, 박스 1번. 그래서 쭉 읽다가 자기, 과세권자를 얘기하죠? 자기들은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1번에 자기. 자기들은 비과세. 모든 세법의 공통이에요. 그 다음 2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 밑줄 그어 과세. 과세 있잖아, 2번. 그럼 우리도 외국 거를 똑같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과세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호주의죠? 아, 우리 거를 과세면 우리도 과세.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서도 뭐다? 반대편이 세게 나오지? 응? 그럼 반대편도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 세게 나와야 돼. 세게 나오면 가족 파토야. 참아, 처음은 조용하게 있어. 그 나중에 딱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서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게 현명한 여호와 남이라고요. 맞부닥치면 안 돼요. 거기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해. 여기도 안 했고 서로 절대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완전 파토야. 배우자를 이기려고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 편안하게. 과세 상호주의예요. 자, 그 다음 미니 강의. 자, 밑줄 긋고. 지방세가 체납. 체납이 뭐다? 납부를 연체했잖아. 등록면허세를 연체했죠? 그럼 이 재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간다? 압류. 압류 또는 해제는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압류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비과세. 자, 그 다음 그 밖에 과세. 자, 그 밖에. 자, 박스가 뭐가 있다? 딱 1번. 포인트는 뭐다? 법원의 촉탁등기. 원래 법원의 촉탁등기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겁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죠?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앞대가리에 뭐가 붙었어?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회사 끝났잖아. 망했잖아. 그죠? 그래서 법도 양심이 있어요.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행정구역변경, 주민등록변경, 소관청변경. 즉 누구들이 하는 거야? 느낌이.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 그럼 자기들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비과세. 자, 그 다음 무덤은 딱 별표시예요. 무덤, 묘지예요. 무덤, 묘지. 자,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 취득세만 과세해요. 무덤이 나오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취득세만 과세한다고요. 그럼 항상 취득세는 세율이 포인트죠? 몇 프로 과세할까요? 이걸 알아들 거면 몇 프로? 몇 프로? 취득세는 세율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개.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몇 프로? 2%만 과세해요. 2% 등기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과세 안 해요.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제발 좀 취득세 2%. 옛날에 취득세 2% 표준세율이죠?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좀 이런 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2%다 옛날에. 여섯 글자로 중과 기준세율.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끝. 자, 그 다음 이제 4번. 자, 4번은 뭘로 들어간다? 납세의무자. 앞에 다 설명 다 했네. 자, 납세의무자는 1번. 등기등록을 받는 사실상이 아니라 외관상 권리자. 철판 보자고요.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죠?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잖아. 그럼 이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즉, 납세의무자는 누가 된다? 명의자. 이 명의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등기등록을 받는 자 또는 하는 자. 그럼 이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가 있으므로 법은 보다 외관상 권리자라고 얘기한다. 실질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주의라 그런다? 형식주의. 그래서 등기등록이란 형식만 갖추면 실질주의를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등기관이 너 사기꾼이지? 너 진짜 주인 아니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등기등록이란 형식 알아들었나요?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이 기록되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그 얘기라고요. 포인트는 항상 뭐다? 공부. 공부. 그래서 등록을 하는 자를 우리는 등기의무자가 아니라 뭐다? 권리자라고 얘기해요. 권리자. 자, 나머지는 설명 다 했고 넘어갑니다. 자, 58조 꼭대기. 자, 58조 꼭대기 나와 있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왜 나왔어? 왜 소유권이 나왔어요? 이거 소유권. 2010년까지 2% 납부했어요. 소유권 취득 2% 납부했잖아요. 등기를 안 한 거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소유권. 자, 그래서 이전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매수자. 매수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이런 거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럼 설정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공부에 올라간다? 권자. 권자. 그리고 밑줄 별 붙고 말소등기.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빼고 설정등기는 권자. 그리고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져요.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설정자. 설정자가 누구예요? 현재 부동산 소유자. 그래서 설정등기는 권자예요. 그리고 말소등기는 권자가 없어지면서 설정자. 딱 이것만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등기등록자가 여러 명 수인일 때는 항상 뭐다? 등록면허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어떻게 계산한다? 오른쪽 지분. 각각 지분. 각각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자, 2번은 필요 없고요. 3번. 양괄호 3번. 자, 양괄호 3번 봤어요? 자, 등기등록이 된 후. 이제 등록면허세 납부했죠? 등기등록이 된 후. 등기등록세 납부했다.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죠? 한 번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말소가 되더라도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돌려줘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갔나? 과세표준.
자, 밑에 과세표준. 뭐가 나왔다? 대표적으로 소유권. 취득세랑 똑같잖아요, 원리가. 자, 소유권이 왜 나왔어요? 미등기 부동산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등기 안 한 거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소유권, 등록면허세. 그래서 1번 원칙은 신고가에. 단 취득세와 다른 점은 등록 당시.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요. 시가표준액 똑같고.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죠? 몇 개? 6개. 6개. 국, 수, 공, 판, 장, 검증. 6번까지. 언제나 이해는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6개 딱 6번까지. 그럼 6개가 아닌 건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돼요. 국, 수, 공, 판, 장, 검증. 6번. 그럼 7번 왜 나왔어요? 7번 이거. 이것 때문에 나왔잖아.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등록면허세 납부해야죠? 소유권인데. 7번.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잖아. 법인이 아닌 자가. 누가 했어? 개인. 개인이 뭐 했어? 건축 대수선 했잖아. 그럼 몇 프로 넘게 증명하면 믿어준다? 90% 넘게. 숫자 갖고 장난쳐요. 90%.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건축을 어디 가서 했어?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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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리 하면 안 돼요. 대구. 90%. 다만 이게 등록면허세만 쓰는 거예요.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으로 달라졌죠? 그럼 달라지면 절대로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 써요. 어떤 가액을 쓴다? 변경된 가액. 그래서 등기할 때 사실상 취득가액이 달라졌다. 왜? 감가상각, 자산재평가, 법인이 하는 거죠? 그럼 달라지면 당연히 뭐다? 변경된 가액으로 알아. 그럼 변경된 가액을 뭐라고 얘기한다? 입으로만 떠들면 안 되죠. 과로. 법인 장부 등으로 증명, 입증하라 이거지.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과로처럼 얘기해요. 증명되는 금액. 이게 과세표준이잖아요. 자, 부동산 가액은 이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 양과로 2번. 이번에는 뭐다? 채권 금액. 자, 채권 금액은 딱 네 가지죠?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가져가 경매. 가져가 경매. 앞대가리 따왔고, 왜 가져가? 채권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도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져가.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절대로 부동산 가액을 쓰면 안 돼요. 이거 암기하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가압류 왜 들어가? 채권 때문에 돈 받으려고. 저당권 왜 들어가? 돈 받으려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경매 신청 왜 들어가? 경매 신청. 돈 받으려고 결국. 가져가 경매는 채권 금액이에요. 됐죠? 자, 박스. 1번.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 금액. 그러니까 1번은 출제가 안 되고 2번 밑줄 그은 거. 채권 금액이 없다. 채권 금액이 없어.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뭘로 한다? 채권이 목적이 된 것. 즉 부동산 가액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것. 근저당 설정할 때마다 채권 최고액을 채권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러면 뒤에 지문이 뭐가 나오면 맞는다? 목적. 목적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목적.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가 가격으로 계산하는 종가세입니다. 자, 건수. 자, 건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량세. 건수, 박스,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변경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얼마씩 과세한다? 6,000원. 건수. 왜 이 애들은 건당 얼마씩 과세한다? 6,000원. 왜 얘들은 건수로 과세할까요? 옛날에 금액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목변경 취득세 2% 냈어요. 금액으로 지목변경은 취득세 2% 내는 거야. 소유권이 아닌데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넘어온 거야. 지목변경 앞에서 취득세 2% 금액으로 냈잖아. 그럼 또 금액으로 내면 세금이 많아지죠?
건당 6,000원씩만 걷는다고요. 다 마찬가지야. 변경등기, 변경등기도 다 옛날에 취득세 낸 거예요. 자, 4번. 자, 결론. 자,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결론. 그래서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이나 채권금액으로 하는 경우와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가세. 괄호에 나와 있네. 그리고 건수를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종량세. 그래서 박스 잘 정리해야 돼요. 쏘가지는 뭐를 과표로 한다? 부동산가액,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은 부동산가액. 그 다음 가져가기면은 뭐다? 채권금액. 전세권. 왜 우면 안 돼요? 전세권은 왜 하는 거예요? 전세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세금액. 자, 별 하나 딱 붙여.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임차권. 임차권은 뭐를 과표로 한다? 월 임대차 금액. 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죠? 그 금액으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월 임대차 금액. 그래서 임차권은 뭐에 속지 말자. 보증금에 속으면 안 돼요. 보증금은 전세권으로 가야 돼요. 전세금액으로. 그 다음 지역권은 요역지. 승역지 하면 안 되죠. 요구하는 땅 권리를 찾는 거잖아. 요역지. 여기까지는 금액으로 표시했으므로 종가세. 그 다음 변경등기, 말소등기는 옛날에 금액으로 세금 냈죠. 건수. 건수니까 종양세가 되겠네요. 자, 과세표준 결정 방법 끝났고, 자, 넘어가죠. 자, 박스에 보면 3번. 밑줄 그은 거. 3번 봤어요? 자, 등록면허세 신고 상위 금액과 공부 상위 금액이 다를 때는 등록면허세는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공부 기준. 이거. 공부 기준. 공부에 5억이라고 찍혀 있으면 5억 갖고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는 거야. 신고서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다. 공부 기준. 다들 어디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도 확실히 해서 꼭 학교 가세요. 중개사는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오로지 공부에 올인하자. 잡념이 있으면 100% 불합격이에요. 공부는. 예, 3년 전에는 잡념이 있더라도 다 합격했어. 놀면서도 합격해. 3년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잡념이 있고 이 주변을 정리하면 100% 불합격이에요.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됐다고요. 잡념을 없애야 되죠. 오로지 공부만 하자. 그리고 절대 공부할 때까지는 부부싸움 하지 말고, 친구가 있으면 싸움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질투하지 말고. 그러면 붙는 거예요. 앙앙대지 말라는 뜻이에요. 배우자 앞에 매 맞아요. 주변에서 매 맞는 여남 있어요? 잘못하면 맞고 돌아다녀. 불성실하면.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야 매 안 맞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6번. 자, 이번에는 등록면허세 세율. 그럼 항상 세율은, 지방세는 표준이 되는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뭘로 나온다? 중과세율. 자, 박스. 이거 별 하나 딱 붙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표준세율. 소유권 왜 나왔어? 소유권을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알아들었죠? 그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뭐다? 보존등기.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야? 2.8. 원시니까 2.8이죠? 근데 여기는 왜 나왔어? 2% 납부한 거 나온 거죠? 그럼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 그래서 1000분의 8. 옆에 퍼센트로 적어. 0.8이라고.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2.8이에요.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2% 납부한 거니까 2를 뺀다. 0.8%. 0.8% 적어놓으라고요. 그럼 천분비로 물어보면 그냥 8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뭐다? 유상. 유상이잖아. 그럼 유상은 제일 큰 녀석이 몇 프로다? 4%.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늦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2개 이상 붙었을 때는 큰 녀석의 일을 빼는 거야. 불리익을 주기 위해서.
그럼 취득세는 제일 큰 녀석이 4%잖아. 그러니까 몇 프로만 납부한다? 2%. 그래서 2%. 유상. 1,000분의 20, 2%. 자, 상속. 자, 상속은 제일 큰 녀석이 몇 프로야? 상속은. 2.8.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1을 빼니까 몇 프로? 0.8.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증여. 증여는 취득세 큰 녀석이 몇 프로야? 3.5. 나야 하나 3.5야. 배우자가 증여한다 그래도 3.5를 못 모아놓으면 등기를 못 쳐요. 배우자가 아파트를 단독 등기인데 공동 등기 해주겠대. 그럼 뭐 모아놔야 돼? 에? 취득세. 모아놔야죠, 3.5? 이거 못 모아놓으면 허당이야, 준다 그래도. 그러니까 2% 낸 거죠? 2% 빼고 몇 프로? 1.5. 또 1000분의 15. 1.5. 자, 소유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 큰 녀석에서 1을 뺀다. 왜 1을 빼? 2% 납부한 거니까. 그러니까 세법은 뒤지게 어려워요. 왜? 2주 만에 공부하기 때문에. 2주 만에 딱 복습을 하신 분들은 세법이 쉬워. 2주 만에 처음 본다. 사람 얼굴도 까먹어요. 사람 얼굴도.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소유권이 아닌 것. 나머지는 전부 뭐야? 세율이 낮죠? 전부 몇 프로? 0.2%. 다 1000분의 2이잖아. 6,000원 빼고 1000분의 2. 자, 이거는 뭐에 조심해야 돼? 앞에 과세표준의 1000분의 2를 조심해야 돼요. 자, 지상권은 땅류의 권리를 보호받는 거죠. 땅. 그러니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임차권은 조심하라 그랬죠?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그리고 가자격 이네 가지는 절대로 뭐다? 부동산 금액이 나오면 안 돼.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그 다음 가등기. 원래 법조문은요, 옆에 적어요. 이 가등기는 두 가지야.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 거기 부동산가액이라고 나왔죠? 그래도 틀린 건 아니야. 또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그러면 맞는 거예요. 원인에 따라 부동산가액으로 계산할 때도 있고 등록면허세를 채권 금액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옆에 적으라고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거기 부동산가액만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적었어요? 부동산가액 옆에? 그럼 이거는 어떨 때 부동산가액 해? 예고등기잖아.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할 때는 부동산가액. 이거는 뭐다? 채권이죠? 담보. 가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뭐다? 채권금액이야. 이거는 담보가등기. 이거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그래서 오른쪽 적지 말아요. 보충란에 나와 있잖아요. 오른쪽 밑줄 다 끄은 거. 가등기에 대한 세율등 나와 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죠?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1,000분의 2. 두 번째는 담보,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죠? 이거는 1000분의 2. 가등기. 법조문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자, 다시 왼쪽으로 와요. 60페이지. 자, 밑으로 내려와요. 변경 말소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건당 6,000원. 이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1000분의 2까지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1000분의 2까지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여섯 글자로. 차등 비례세율.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차등 비례세율. 6,000원을 일정하게 곱하되 금액을 곱하죠? 정액세율. 완전 이거 왕 기초예요. 이게 이해 안 되면 11월 달에 동영상을 돌려봐야 돼요. 용어 정리.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필수예요, 세법은. 자, 이게 표준세율. 자, 그다음 오른쪽 넘어갑니다. 이제는 무겁게 매기는 뭐다? 중과세율. 자, 대도시. 대도시가 나왔네, 제일 아래. 자, 대도시가 이거는 법인 등기입니다.
대도시 안에서 법인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죠. 중과세 한다. 딱 몇 배? 3배. 3배. 항상 3배로 가되 화살표 별 딱 붙이고 이거 도시형 업종이야.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중과 제외 업종 즉 도시형 업종이에요. 중과세율을 적용 안해. 취득세도 똑같고 등록면허세도 원칙은 몇 배라고요? 3배. 시험은 2배라고 나와요.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300. 시험은 100분의 200. 그러면 틀려. 자, 넘어가죠. 자, 마지막 코스 62쪽. 부과 징수. 납세 절차네요. 납세 절차. 자, 등록면허세는 절대 60일이 없다. 원칙. 1번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갑니다. 항상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로 간다. 소재지로 가요, 소재지. 그리고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상급관청이 정한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고 그리고 3번은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3번.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잖아요. 걸쳐 있어. 그럴 때 납세지는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등록관청 소재지다.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포인트가 뭐더라? 둘 이상 걸쳐있다. 여기 보자고요. 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등기치기 전까지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돼요? 등록면허세 납부를 해야죠. 등기칠 때까지는 세금을 내야 등기신청을 받아줘요. 근데 이 부동산이 뭐다? 걸쳐있어. 대전. 밑에 광주가 있나요? 자, 걸쳐있어 이렇게. 그럼 하나의 물건이죠? 그럼 대전도 뭐가 있어? 등기소가 있고 광주도 등기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이죠? 그럼 납세지는 각각 가면 안 되잖아요. 불편하잖아. 그럼 각각 갈 수 없으므로 등기소를 누가 정해준다? 상급관청이 정해줘. 그래서 상급관청이 정한 곳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등록관청 소재지. 각각 소재지 하면 안 돼요. 등록관청 소재지. 각각 부과할 수 없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역시 뭐다? 둘 이상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당권 등록하는데 이제 납세지는 결정됐죠? 근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담보물이 두 개 이상이야. 담보물이 둘 이상이라고요. 포인트가 둘 이상. 둘 이상이다. 둘 이상. 그래서 대전에는 토지고 뭐 광주에는 건물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건물 이렇게 담보물이 두 개죠. 그럼 납세지도 역시 따로따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몇 개로 본다. 두 개를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봐서 뭐다?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다. 그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전 것부터 등기가 들어가. 처음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럼 납세지는 대전이 된다라는 뜻이다. 처음. 둘 이상 담보물이야. 이거를 몇 개로 봐? 하나로 봐서 대전 것부터 처음 등기가 들어가죠? 납세지는 광주가 아니라 대전이 된다는 거요. 그럼 두 개를 몇 개로 본다? 하나. 자, 그 다음 2번. 다 끝났네. 신고 납부. 절대로 등록면허세는 60일 못 써요. 전까지. 접수할 때까지. 접수할 때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야 돼요. 자, 양괄호 3번은 딱 별표 지고 취득세와 동일. 법학제 써요. 취득세와 동일. 그럼 취득세는 원칙이 며칠이다? 60일.
그리고 3번 이것도 60일. 60일로 연장됐어요. 일반 신고 기한과 같이. 60일 and 가산세 재배 and 신고 납부 취득세와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이럴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 중과 물건이 되면 세금을 또 납부해야죠. 60일 이내. 그 다음 두 번째는 추징 대상이 될 때도 또 세금 납부해야 돼요. 60일 60일. and 신고 납부. 나머지는 등록면허세는 숫자가 없다. 전까지 신고 납부하면 끝나.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60일이 있다. 나머지는 숫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이네.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여기 보세요. 무슨 뜻이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신고 안 했잖아. 여기 보세요. 신고 안 했죠?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잖아요. 취득세는. 근데 등록면허세는 뭐다? 전까지 납부하라. 납기가 없으니까 원칙.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첫 번째 불이익은 뭐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이익을 안 준다. 전까지 납부하면. 그러나 취득세는 하루만 늦게 하더라도 가산세가 붙어요. 등록면허세는 전까지만 납부하라. 또는 60일 신고기한이 있는 것은 신고기한까지만 납부하라. 자, 오른쪽 5번. 보통징수 취득세랑 똑같잖아. 뭐가 있을 땐 보통징수다. 가산세. 항상 가산세가 있으면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체납된 세액을 합쳐서 엔드 뭘로 간다? 보통징수. 그럼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가산세율. 이거 안 까먹는 거잖아요. 가산세율은 까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고와 납부로 구분하잖아요. 과소는 10, 무는 20, 사기부정 부당. 사기부정 2다 그러면 무조건 40. 그 다음 납부는 법이 베꼈어요. 하루하루 따지다가 너무 많다. 그래서 만분의 2.5로 인하됐다. 작년까지는 만분의 3이었어요. 만분의 2.5.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구분하자. 그 다음 6번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납부세액에는 뭐가 붙어? 20% 지방기획세. 그러나 감면세액에는 농특세가 붙어요. 지방기획세 20%는 어디에 붙는다? 납부세액. 농특세 20%는 무조건 감면에만 붙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농특세 20%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이다. 무조건. 자,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봤어요. 납부세액 100만 원이야. 근데 이거를 법에 의해서 50%를 감면받았다고요. 원래 100만 원인데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원래 100만 원인데 법에 의해서 50%를 감면받았어요.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죠? 50% 감면받으면 납부할 세액이 얼마로 바뀌어? 얼마로 바뀌어? 50만 원. 그럼 50% 감면받으니까 감면세액이 얼마야? 50만 원.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과 감면세액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그럼 여기에 20%. 10만 원이죠? 이 애의 이름이 뭐다? 지방교육세. 항상 지방교육세는 납부세액에 붙는 거예요. 그 다음 50만 원 20%. 그럼 여기는 얼마야? 10만 원. 이 애의 이름은 뭐다? 농어촌 특별세 20%는 감면세액에만 붙는 거예요. 앞대가리 납부와 감면을 이름 혼돈하면 안 돼요. 이거 많이 했잖아. 했던 거 또 하고. 그죠? 할 때마다 또 새롭고. 근데 오늘 프린트 있어요. 이거. 쉬는 시간에 풀어봐야 돼. 이거. 이거 문제가 5문제죠? 하나에 20점이에요. 다른 학원은 평균 2개가 나오더라고요. 2개. 여기는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원래 오늘 등록면허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 총각이 부탁해서 내가 해준 거야. 아들 같아서 알아들었나요? 나 잘하지 않았어요? 잠시 쉬었다.